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합당 선언 열흘 만에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당화한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고래갑 선거구의 후보들이 순천시의 관권선거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광주전남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연기와 조기 퇴원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립 목포해양대가 국립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발전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합당 선언 열흘 만에 결국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1인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야권의 대안 세력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빅텐트로의 통합을 발표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총선 지휘권 등을 두고 이견을 빚다 결국 봉합에 실패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합당 취소 발표 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야권의 대안 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사당화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자임한 겁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공천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도 변수입니다. 현역 하위 20% 통보와 밀실 공천 논의 등이 알려지고 민주당 반발이 커지면서 새로운 미래가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 대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응과 함께 또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눠갈 생각이고요.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한 새로운 미래. 이제 야권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총선 전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소병철 의원과 손은모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순천시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 전현직 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심지어 통장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50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순천시의 관권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출신 전현직 공무원들과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각 사회단체 등을 이용해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통장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순천이 지금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힘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종 관권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성식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내용이 적시된 고발장과 함께 USB도 제출됐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 지금 고발을 조치를 했습니다. 접수된 상황에 따라서 수사 상황도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또 추후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현 의원과 손은모 예비 후보의 선거 캠프로 관권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전은 수사로 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적이 없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성식 후보 측도 관권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8곳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을 선거구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여수갑 선거구에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의 단수공천을 확정 발표했고, 앞서 14일 광주 선거구 5곳의 후보도 단수공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광주 전남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의료 현장에서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 연기와 조기 퇴원 사태 등 병원 곳곳에서 의료 파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병원 출입구에 붙은 비상진료 안내문입니다. 진료와 수술이 불가피하게 축소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 245명 중 207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08명이 모두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최소 몇 달은 기다리고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고. 여기는 파업 때문에 지금 거의 있던 것도 취소된 상황이고.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술 취소와 연기, 경증 환자 조기 퇴원, 입원 연기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20대 환자는 다리골절 수술을 받은 지 사흘 만에 퇴원 통보를 받아 분통을 터뜨렸고, 50대 늑막염 환자도 조기 퇴원 당했습니다. 조선대병원 입원 환자는 평소 650명에서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해서 지금 의사들이 없대요. 아무도. 환자 중심으로 좀 저기 해야 되는데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아니잖아요. 전공의 파업은 해서는 안 돼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상당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대는 의대 재학생 731명 중 282명이, 조선대는 613명 중 90% 이상이 학생 대표를 통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수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시군과 연계해 발표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저출산 시대 출생수당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반을 닦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국가에서도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국립 목포해양대가 국립 인천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지역의 발전 동력까지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를 배제하는 인천대와 통합론이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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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전남도 의원들이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에게 통합 논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직원 76%가 목포대와의 통합을 지지한 데 반해 교수 70%가 인천대와 통합을 지지한 결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의 목포해양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통한 글로컬 대학 선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목포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목포시도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6일 목포해양대는 1952년 도림 목포 상성구로 출발해 성장한 목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인천대와 통합은 목포의 역사와 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의 통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과 설립 요건의 차이로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자칫 대학 발전과 혁신의 골든타임만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해양대는 세 차례의 공청회와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친 만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로서는 이 방안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다만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적생 3천 명인 목포해양대가 인천대와 통합될 경우 단과대인 회사대는 남을 수 있지만 일반 학부는 통합돼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92억 원을 들여 광주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를 위한 공동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20억 원을 투입해 하위 직급 직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33억 원을 들여 빛그린 산악융합지구에서 근로자 평생학습과 현장 맞춤형 교육, 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GGM 근로자 복지 사업은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주거와 교육 등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도록 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근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와 5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12분쯤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충돌해 운전자 25살 A씨와 동승했던 A씨의 어머니 54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야간에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의원과 특별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앞서 투표권을 갖는 일반 의원 80명, 특별의원 12명을 뽑기 위한 제25대 의원 선거를 다음 달 12일 실시한다고 오늘 공고했습니다. 제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는 DK 김보곤 회장과 다스코 한상원 회장 등 2명의 출마가 예측되면서 18년 만에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광주경찰청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치안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범죄통계와 각종 치안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취약장소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단위로 경찰력을 운용해 강력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거주지 내 취업한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용지표를 보면 여수시에서는 99%에 달하는 직장인이 지역 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내 고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여수의 국가산단이 밀집하고 사회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면서 지역에 머무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